사찰에 세워진 탑은 보통 석탑이나 목탑이 일반적인데요. 성북구 삼성교 정각사에 특이한 탑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미래탑인데 희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성북구 삼선교의 좁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정각사. 대웅전 앞에 기존 전통 양식과는 다른 특이한 탑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높이 5m의 투명한 유리벽으로 만든 희망을 상징하는 미래탑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형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불성이 살아 움직이는 광명 자체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가느다란 은빛 줄기들이 모여 어둠을 환하게 밝히자 곳곳에서 탄성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450여 개의 불상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세상에 놔둔 부처님처럼 환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불자님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의 손길로 미래탑은 이토록 아름답고 빛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미래탑은 감동인 것 같습니다. 정각사가 24일 미래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정각사 미래탑은 후대에 전해줄 이 시대 문화재를 만들자는 정목 스님의 뜻이었습니다. 신도와 후원자들이 십시일반으로 건립을 도왔고 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에 선보였습니다. 투명한 유리 속에 안팎에서도 같이 보이는 탑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불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또 회상에서 이렇게 다 만나질 거예요. 한 분 한 분 오시느라고 정말 애쓰셨고요.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별빛처럼 시민과 불자들은 미래탑이 밝은 미래의 등불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